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벡터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두께감 있는 일러스트를 제작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획을 설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선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에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포인트가 이렇게 좀 얇거든요. 요거를 좀 두껍게 바꿔줄게요. 요 정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요 캐릭터를 그릴 때 그냥 일반적인 선을 그리시게 되면은 끝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끝나거든요. 요거를 약간 동글동글하게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선에서 단면이랑 모퉁이를 두 번째 걸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귀도 그려줄게요. 귀도 그려주고 머리도 그려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정해야 될게 제가 드로잉 해놓은 건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어서 그릴 건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완벽한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스카프를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스카프 이 부분에 이제 얼굴 형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선택 사항인데 저는 이거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스카프 때문에 라인이 없지만 이거를 곡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곡선을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곡선을 이어주고요. 근데 이 곡선을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각진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핸들을 이용해서 좀 다듬어 줄게요. 이걸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잘 다듬어 줍니다. 일단 캐릭터니까 얼굴부터 완성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머리가 있거든요. 요 토라미는 앞머리 요세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면으로 바꿔서 좀 메꿔 줄게요. 밑그림을 되게 잘 그렸으면 밑그림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할 때는 원래 깔려져 있던 느낌이랑 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똑같이 안 그려가지고. 앞머리 세 가닥 그려주시고, 자, 눈도 그려줄게요. 눈도 동그라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은 약간 좀 찌그러진 듯한 눈도 귀엽거든요? 근데, 그냥 정원으로 그렸어요. 동그라미에 입을 그리고 있는데, 곡선을 이용해서 넣어줄게요. 자, 요 입도 면으로 지금 색깔이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렇게 입을 좀 그려주고, 입이 좀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한 1포인트만 좀 줄여줄게요. 볼터치 되어 있는데, 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좀, 이게 정원이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살아있는데, 요 느낌을 좀 살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비슷한 핑크 색깔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핑크로 배치를 하고, 느낌만 일단 좀 남겨놓고, 나중에 컬러링 작업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갈게요. 우선 이 머리를 그루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루핑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얘가 좀 동작이 있는 캐릭터를 제가 그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따로, 팔 따로, 이제 몸통 따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토라미 지금 얼굴 색깔이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얼굴 색깔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바로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게요.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 자, 색깔은 흰 색깔로 넣을게요. 근데 지금 흰 색깔로 하면 구별이 살짝 안될수 있으니까 약간 그레이 색깔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토라미 얼굴 색깔 들어갔죠? 근데 약간 그레이로 넣으니까 좀 얼굴이 탄 느낌이라서 그냥 흰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얼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 얼굴을 잠깐 위로 올려줄게요. 우리 목도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목도리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목도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꿈틀꿈틀거리는 듯한 이펜 라인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느낌을 좀 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타원형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펜툴의 느낌을 좀 남겨 놓을게요. 어깨도 똑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었죠.
요것도 색깔을 바로 넣어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고, 노랑 색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을 무슨 색깔일까요? 이런 색깔? 일단 요 색깔로 배치를 할게요. 자, 두개 그룹핑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펜툴로 어차피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펜툴 그려주시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색깔도 같이 입혀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누르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집어줍니다. 자, 그럼 요거가 이제 그려졌죠. 그루핑을 해주시고요. 목걸이 리본 같은 부분, 요것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형태를 하나 그려주시고, 요것도 라인을 잡아줍니다. 라인 잡아줬죠? 자, 라인부터 잡아주고,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주시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요거를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같은 색깔로 뽑아와 주시고, 컨트롤 괄호를 이용해서 한칸 아래로 내려주시면 요렇게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거를 그룹핑까지 해줄게요. 자,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묶인 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복사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복사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묶인 끈 부분을 맨 위로 올려줄게요. 자,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괄호를 눌러서 맨 위로 당겨줄게요. 자, 얼굴을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얼굴 위치 해주시고, 보면은 요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데, 이 스카프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이 조각난 스카프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루핑을 해줄게요. 자, 그루핑 됐죠? 이렇게. 도토리 가방을 메고 있거든요. 토라미가. 요 토라미의 도토리 가방을 제가 봤을 땐 몸통을 먼저 그려주고, 이 가방을 메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토라미의 몸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원래 이 토라미 옷을 그려주려고 했는데, 그리기 중간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몸통으로 그냥 바로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이랑 손이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색깔이 이 노랑 색깔의 면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타입이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팔이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는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요거를 다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형태가 되도록 팔이 요 정도 느낌으로 있겠죠? 자,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지금 제가 만드는 것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도 이제 이렇게 라인을 따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요런 느낌이겠죠? 자,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아래로 내려줍니다. 요런 느낌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 그루핑 해줄게요. 그루핑, 컨트롤 G. 자, 그럼 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약간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어딜 봐서 손이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요걸 살짝 치워줄게요. 이렇게 부품별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용한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면을 그려줍니다. 선을 그려주는 거죠. 선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왼쪽 다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한쪽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접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드로잉을 해왔는데 살짝 접은 듯한 느낌으로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이게 발목이 이제 접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에 도토리가 가려져 있기는 한데 도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가려진 부분도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봤습니다. 팔 부분을 완벽한 오브젝트로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상으로 이렇게 몸통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몸통을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좀 넣어볼게요.
제가 제일 이 그림 그릴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요런 라인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지금 이 다리가 앞쪽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한번 컬러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컬러를 넣어줄게요. 다리랑 몸통을 이어서 그렸고요. 요것도 살짝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쪽 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 색깔로 나오고 있고요. 이쪽 손도 그려줄게요. 자, 이쪽 팔. 이렇게 팔을 그려주시고,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그려주시고요. 자, 이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색깔을 흰 색깔로 뽑아올게요. 단축키는 한칸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쪽 팔도 완성이 됐고요. 자, 그루핑 해줄게요. 이쪽 팔 됐죠? 이제 도토리 가방 메고 있으니까 도토리 가방도 그려볼게요. 도토리 가방 이쪽에 끈이 있죠? 라인을 좀 그려주시고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일단 컬러도 좀 넣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색깔은 제가 일단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뭐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냥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도토리 가방 끈 뒤쪽도 있죠? 그려볼게요. 팔보다 약간 길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토리 가방 끈 마저 그려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자, 한칸 뒤로. 항상 그룹핑을 해주십시오. 도토리 가방 그려볼게요. 이 도토리 가방은 약간 프리드로잉으로 그리는 것보다 좌우 대칭이 맞게 그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지금 이렇게 옆으로 메고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똑바로 그려볼게요. 도토리 가져왔죠? 이거를 최대한 정면으로 볼수 있게 각도를 좀 틀어볼게요.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토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원형 툴을 이용해서 그리면 될것 같아요. 도토리의 머리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토리가 이렇게 잘리겠죠, 머리통이? 일단 잘라볼게요. 자르고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열어주시고, 패스파인더에 이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머리만 남고 아래 부분이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대략 한요 정도? 원형을 좀 그려줄게요. 그리고 절반만 그리고 나머지는 반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반사도구를 이용해서 반전을 시켜볼게요. 반전. 그리고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가운데 선이 사라지죠? 이거는 다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켜놓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정렬. 근데 도토리가 이 잘리는 부분이 약간 간격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로 나눠줄게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 말고 이첫 번째 거 아이콘으로 다 이제 조각이 나도록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누기로 나눠주시고. 자, 이두개 오브젝트를 그룹을 풀어주시고. 위에 거랑 요 위에 있는 거는 두 개를 합쳐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은 컬러링 할때 컬러가 이상하게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컬러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토리 아랫부분도 컬러 넣어줄게요. 스포이드로 색깔 뽑아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도토리 머리 꼬리도 있거든요. 여기도 도토리 머리 꼬리를 그려줄게요. 요거는 대칭으로 살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색깔 넣어줄게요. 한
항상 작업을 하고 그룹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도형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꼭 그룹핑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도토리 색깔이 이 아랫게 조금 너무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이 도토리가 아래 거가 조금 밝은 게 맞나요?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 도토리를 데려와서 가방으로 좀 넣어줄게요. 적당한 크기로 조율을 한번 하면서 사이즈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도토리가 대형 도토리예요, 아주. 이렇게 도토리를 좀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뭐 도토리의 크기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배치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토라미의 꼬리가 있거든요. 꼬리도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토라미 꼬리가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꼬물꼬물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펜툴 복사해주시고, 색깔은 화이트 컬러로 넣어주시고, 한칸 뒤로 해주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계속 똑같은 그 반복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를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각나 있는 몸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손도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조각난 토라미를 맞춰봤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가방을 맨 토라미를 그렸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렸던 게 맞으니까